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에 그린 수소 공장을 짓게 됩니다. 사우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우리 돈 약 8조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바로 내일 삼성물산과 포스코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비는 총 670조 원에 달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라서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국내 기업인들을 이 왕세자가 만나기로 한 만큼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합병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됩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실상 이 두 항공사의 합병에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승인, 유예, 그리고 불승인 이 세 가지인데요. 만약 유예나 불승인이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 대한항공의 내년 상반기 합병 계획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합병을 승인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승인 결정도 더 가팔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영국 시장 경쟁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과 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합병될 경우 노선의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미국의 심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페인 총리가 내일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기 바로 전날인데요. 스페인은 지난 5월 첨단 반도체 양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16조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에 따라서 유럽 반도체 육성 계획은 이제 답보 상태에 지금 있는데요. 이에 스페인 등 이렇게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공장으로 꼽힌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스페인 총리가 내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원격 차량 제어 서비스 3종이 일제히 먹통이 돼서 가입자들이 5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블루링크 그리고 제네식스의 커넥티드 그리고 기아의 커넥트 모두 3종이 오류가 발생을 해서요. 일부 기능 사용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 기능은 앱을 이용해서 원격의 차량을 여닫고요. 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차는 일시적인 앱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후 7시 15분 기준으로 정상화가 됐다면서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앱의 3종은 이미 누적 가입자 2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많은 이용자들이 5시간 넘게 어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